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. 작은 팁인데, 예, 거래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아마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. 예, 아마 초보자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고, 초보자분들 그냥 일일이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거래 사이트 막 하나하나 막 이러고 계실 것 같고 해서, 예, 인게임에서 시세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트레이드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 옵션별로 해갖고 저장해두는 거,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. 이걸 아시고 나면 좀 거래하시기 좀 수월해질 건데, 근데 조금 문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영어 버전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시세 확인하려면 예전에 커런시 캅이란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. 근데 커런시 캅이 가끔씩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거 말고 그냥 인게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어요. 물론 레어템에 있는 수치별로 가격대가 틀리다는 건 아시겠지만 그거 빼고 뭐 그냥 지도 뭐 그냥 고유템 이런 것들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 때 좋은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먼저 인게임에서 바로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버레이라는 화면에 지금 띄워드릴게요. 오버레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 다운을 받아 주시면 이걸로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. 저는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다른 거 아무것도 사용 안 해요. 오버레이 프로그램을 켜고 나서 저는 사용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컨트롤 누르고 D를 누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컨트롤 D로 해서 시세를 알아봤는데 좀 더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다 이러면은 또 결국 거래 사이트 들어가고 일일이 쳐보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 있죠. 요거 하우스 얼굴 눌러주시면 여기 바로 검색이 뜹니다. 이 녀석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들로 해서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. 근데 웬만하면 레어템은 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? 그냥 레어템 말고 웬만하면 이제 이런 저항의 망토를 한번 볼게요. 자, 저항의 망토 눌러주고 속속해신 거 링크되어 있는 것까지 다 뜹니다. 그대로 떠요. 그러니까 이거랑 유사한 걸로 해서 가격치를 보여주죠. 여기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가격도 나오네요. 근데 일단 7에서 10액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눌러주시고 또 역시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딱 나오네요. 지금 제가 지금 원하는 거 바로 나오겠죠. 막 찾아보는 노가다 없이 인게임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. 예, 그런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버전이라 했던 그건데 이 지금 크롬만 사용해야 돼요.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.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바로 남겨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장벽이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거래 사이트 없을 때는 어차피 해외 거 썼었잖아요. 여기 한국 거 말고 여기 해외 이 국기 있죠.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옵니다. 근데 옆에 이상한 이렇게 칸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. 이게 바로 A Better Trading 확장 프로그램입니다.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. 하필 영어로 돼 있는 게 조금만 습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저항의 망토를 알아보고 있다. 저항의 망토를 여기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. 자, 저항의 망토 6링크에 150만화였으면 좋겠고 최소 만화가 150만화였으면 좋겠고 에너지 실드는 최소 360이었으면 좋겠다. 요걸로 해놓고 딱 띄워놓으면 한 개 뜨죠. 아니면 뭐 3개가 뜨든 4개가 뜰 수 있는데 요거 이거 제가 지금 세팅해놓은 그대로를 여기 폴더 리지스터 커런트 트레이드 있죠. 요거 눌러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저장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1번 저장으로 해놓고 여기 저장해 놓으시면 자 이걸 바로 사기 전에 혹시 상하탑 방어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쳐볼 수 있잖아요. 상하탑을 쳐보고 이거를 또 보면서 이거 괜찮네. 이거 찜을 해놔야 되잖아요. 예, 이거를 찜을 해놓는 겁니다. 이렇게 자, 찜을 해놓고 또 여기는 이제 2번 저장. 자, 1번 저장이랑 2번 저장이랑 한 번만에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엑잘티드 오버 요게 카오스로 환산이 된 걸로 또 다 보여줍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.5 엑잘티드 뭐 요런 거 뜨죠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오스로도 환산한 가격을 보여줍니다. 5.5 엑잘 이러면 총 카오스 오버는 784개가 필요하고 요거는 지금 닌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. 이거 그대로 지금 환산이 잘 된 겁니다. 만약에 5액짜리, 5.5액짜리면 5액짜리 플러스 71액 1카오스다 라는 거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것만 해도 되게 편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옵션들만 딱딱딱딱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인텔리전스는 최대치 70이니까 70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화는 못해도 95 이상이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해서 검색을 한 이 검색 내역을 여기 그대로 저장을 해서 바로 왔다가 딱
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만들어 줍니다. 예, 이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좀 빡세긴 한데 하여튼 예, 요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요런 게 가능하다. 요거를 빨리 요거를 최대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잠시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요거까지입니다. 예, 다른 거 없어요. 요게 끝입니다, 여러분. 근데 거래하는데 요런 것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래 사이트 들어오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. 좀 더 편해졌고 아마 초보자분들도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영어 장벽은 모르겠네요. 요거는 뭐 어쨌든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진짜 영어가 어렵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은 여기 우리 한국과랑 비슷하게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예, 아까 전에 말씀드린 1번 그냥 커런시 이렇게 가격 확인하는 거 가격을 확인해서 예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아까 그거 프로그램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고 요거를 이어서 해주시면 편할 거라고 믿습니다. 하여튼 뭐 별거는 없었습니다. 예, 뭐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.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